야생 찔레나무를 캐가지고 왔고요. 이 찔레에다가 장미 접목을 하는데 일전에 바로 앞에 올려드린 게 눈접 중에 삭아접이 있었고 오늘은 티접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티접은요 목질부를 사과접은 목질부를 그대로 붙여서 하기 때문에 봄에도 가능하고요. 봄, 여름, 가을 가능한데 요 티접은 목질부를 제거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봄에 요런 식으로 그 숙지 접목에는 약간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이라든가 가을 접목에는 꼭 필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탕나무를 캐가지고 와서 하는 거는 요게 들접이라고 해요. 들고서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서 요건 들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정돼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하는 거는 제자리 접이라고 합니다. 용어 설명 조금 드렸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하단부에 T자를 내줄 겁니다. 클집을 내주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클집을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요 T자를 좌우측으로 벌려 놓을 거예요. 네, 요 T자 낸 거를 좌우측으로 벌려 놨어요. 이렇게 벌려 놨죠. 그래서 요거 벌리는 작업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맸던 그 사과접이 그 장점이 이렇게 목질부 그 분리를 안 하고 목질부 붙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과접이 최고로 빠르고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니까 접수 조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미 눈을 접수를 만드는데요. 눈의 위에 부분입니다. 위에 부분 T자로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반달 정도로 이렇게 칼집을 내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눈의 아래쪽에는 대각선으로 해줘도 되고 그대로 깎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칼집을 내면서 내려갑니다. 자, 요 형태가 됐어요. 요 형태가 됐는데 이 가운데 보면 하얗게 그 목질부가 있습니다. 사과접을 했을 때 목질부도 붙여서 했는데 요 T접은 목질부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하게 제거를 해냅니다. 제거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화상을 입지 않게 이 절단면은 만지지 말고요. 예, 목질부만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면 목질부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T자 아까 해준 데에 갖다가 끼워 놓으면 되는 겁니다. T자 해놓고 좌우측에 벌려 놓은 데를 요거를 접수를 끼워 놓습니다. 끼워 놓고요. 위에 부분을 정확히 밀어 올리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맞았습니다. 요 위에 부분. 그리고서 여기 테이핑을 조심스럽게 해주면 되는 거죠. 요 상태가 됐습니다. 요런 형태로 장착을 하는 겁니다. 끼워 놓고요. 아래서부터 이제 테이핑을 해주겠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해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거 하나 할 때 일전에 했던 사과즙으로 하면 10개를 하고도 남아요. 시간적으로도. 예,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옛날에 저희가 즐겨 썼던 이 티즙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시연을 해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뽕나무 녹지 접목 문접을 할 때 다시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소수 통에 심어놨습니다. 화분 대용 요소수 통에 심어놨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티즙 눈접한 거고요. 나머지 위에는 네 군데 제각각 다른 품종의 장미를 깎이접으로 접붙여놨어요. 그래서 요게 다 활착이 되면 적어도 네다섯 종류 색상의 장미꽃이 한 나무에서 필 겁니다. 네,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